다음. 자, 카메라 넘어와 주시고요. 레오 씨부터. 예,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엔돌핀. 네. 레오입니다. 엔돌핀.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예, 안녕하세요. 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끝이에요? 아, 다른 멤버들 이렇게 막 앞에 수식어 붙였는데 저까지 붙이면 다른 멤버도 붙일까봐. 그래서 여기서 딱 간다는 거. 역시. 역시.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슈키라의 가족, 동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가족이죠? 아까 작가 누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또 제자리 하나 이렇게 해달라고. 그 뭐래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보니까 그 낚시의 전화 있더라고요. 동해 자리에요. 아, 그게 동해 자리였구나. 아, 네.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젠틀맨. 아니, 저 친구는 당신 못 살아. 저 친구는 이제 앨범 준비하고 그러면 거의 요즘 같이 붙으시면 보면 네. 빠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원이. 아, 완벽해. 감사합니다. 아, 완벽해. 뭐라고요? 시원 씨 뭐라고요? 에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다른 멤버분들이 이 자리에 없는 분, 안 계신 분 계시잖아요. 예. 성대모사로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희철 씨 어디 계시죠, 희철 씨? 네,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Sorry. 네? 아, 희철이 형 흉내낸 사람은 없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저 신데렐라 김희철이 쌤. 예. 희철 씨 오셨고요. 네. 자,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범입니다. 뭐 불편한 일 있으세요? 아, 저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아, 한경 씨 어디 계세요? 한경 씨. 안녕하세요. 한경이에요. 아, 나왔구나. 한경 씨.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자, 일단 보시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슈퍼주니어 멤버들에게는 오늘이 정말로 아주 특별한 무대였죠. 저희가 1년 6개월여 만에 드디어 3집 앨범을 들고 오늘 첫 방송, 첫 컴백 무대를 했습니다. 한 분이서 일단 오늘 무대에선 느낌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너무 떨렸기 때문에 사실 생각이 나지 않지 않아요? 예. 나는 되게 잘 설명을 잘 나요. 잘 나는데. 예. 아, 알겠습니다. 역시. 사실 저는 이번 그 슈퍼주니어 컴백에 있어서 다른 멤버들 다 열심히 너무 해줬지만 특히나 우리 려욱이하고 예성이하고 귀여운 케어라이 슈퍼주니어의 소리라고 부르는 이 세 친구가 첫 방송 라이브에서 너무 잘해줘서 저 정말 소름 돋았어요. 맞아요. 강인이 형. 진짜. 형은 AR이었어요. 아, 진짜, 강인이 형이 정말 안정적인 그 보이스라서. 아, 진짜, 애매해졌어요. 왜 리치크로 몰아가세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그 모니터를 했지만, 저희 성민군이, 이 포즈나, 이 표지형, 이런 거를 굉장히 잘했어요. 뭐, 워낙 노래도 잘했지만, 이게 노래하면서 한 번씩 싹 도는데, 기태가 쫙 나는데. 오늘 뮤직비디오 나온 거 봤어요? 예, 봤죠. 아, 예성 씨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아니요, 나도 좀 칭찬 좀 해달라고 한 건데. 우리 예성 씨는 예성 씨 칭찬 좀 부탁드립니다. 예성 씨 같은 경우는 라이브 연습하면서 목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첫 방송 라이브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 그냥 구렁이 담배 먹었듯이 잘 됐어요. 최고다행이에요. 아, 근데 그 첫 방이 끝나고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떠시던가요? 일단은 기대하라고 저희가 그동안 이득씨도 그렇고 기대하라고 이제 우리 앨범만 나오면 난리 난다고 진짜 난리 났어요 주변에. 부모님이 정말 많이 좋아하셨어요. 맞아요. 너무 많이 좋아하시고 일단 뭐 주변에서 문자들이 막 쇄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 친구 한 명은 노래 듣더니 춤 보더니 야 이번엔 너네 대상이다. 벌써 무대 한 번만 보고 3월 3일인데 무대 한 번만 보더니 대상이다 이럴 정도로 정말 좋았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 저희가 제 입으로 이러지 마요. 그럼 갑자기 겸손한 아니 제 친구가 그 친구가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문자가 그렇게 왔다고요? 피곤하세요? 잘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스타일이 너무 많이 변신을 하고 굉장히 세련돼졌다. 바로 제대로 해주세요.
변신을 했고요. 뭐 시원 씨의 그 2대8 가르마나 일단 신동 씨의 그 헤어스타일도 네. 굉장히 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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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굳이 이렇게 막 잡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헤어스타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전부터 자를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네. 이번에 도전을 했고. 어, 맞아요. 그리고 선글라스 낀 이유는 사실 제가 이 클로즈업을 됐을 때 네. 제가 사실 눈동자가 좀 이렇게 초점을 어디다 둘지 잘 사실 아직 제가 초심이야 초심. 네, 되게 어색해요. 불안한데 네. 아직도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사실 그걸 좀 한번 가려볼까 해서 선글라스를 꼈는데 그 스타일이 너무 좋다고 해서 이번에 한번 껴봤습니다.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어디다 둬야 되니? 어디다 둬야 되니? 예. 예. 우리 시현씨 네. 28 가르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군수님 같지 않아요, 군수? 아, 진짜로? 포스가 느껴져요. 네, 맞아요. 아, 네, 진짜? 되게 잘 어울려요. 어, 제 친구인데 친구 같지가 않아요, 정말. 네. 아, 저 개인적으로, 저 네. 개인적으로 은혁 씨 머리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뭔가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네. 예. 저는 그 매니저님께서 최대한 얼굴을 가리라고 해서 최대한 머리를 좀 많이 내렸어요. 이제 은혁 씨 다음 주부터는 가면 쓰신대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싹싹 빌었잖아요. 예. 아, 좋습니다. 시현 씨는 뭐래도 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다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그 우리 규현이 같은 경우는 네. 어, 촉촉한 머리로. 네. 아, 촉촉해요. 촉촉한 남자. 촉촉한 요즘 촉촉한 오징어 먹은 대신데. 축축하게 오고 한마를 살짝하고 염지에 살짝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축축하네. 아 규현 씨, 네. 규현 씨 오늘 사실.